안녕하세요. 달그루 부탁기 채널의 다부댁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나라 다육이에서 품어온 아리엘, 쌍둥, 그리고 또 아모르파티 군생을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아리엘 쌍두나 아모르파티 그 군생이나 조금 애기애기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이렇게 좀 달구고 좀 무거워지면 분갈이가 좀더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성장세에 있는 애들은 잘못 만지면 이파리들이 둘둘둘 떨어집니다. 요 녀석들은 제가 납작 화분, 요번에 윤지사주 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했었던 그라데이션 세트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 모양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그 다음에 화분의 안쪽 모습은 마치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요거 보고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짝꿍한테 빵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요 아모르파티는 꽃나라 다육이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좋아서 요 녀석은 완판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다음 주에 가면은 남아있는 다육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다육이가 있는데 요 녀석은 그 다음 주에 가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모르파티를 아시는 분들은 요 녀석이 꽃나라 다육이에서 얼마나 착하게 판매가 됐었는지 다 아시고 구매를 하신 거죠. 저도 키우고 있는 아모르파티가 너무 예뻐서 요 녀석 가성비 좋아서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 지금 흙을 좀 털다 보니까 요 녀석이 목대가 쑥 올라와가지고 낮은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자, 흙을 지금 털어냅니다. 털어내고요. 의외로 목대가 요 녀석이 나와요. 아 참, 원래 아모르파티 여러분들 묵으면 목대가 쑥 올라옵니다. 자, 요 녀석 제가 이렇게 흙 털었고요. 자, 떨어진 이파리는 예꼬지 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다음은 아리엘 쌍두입니다. 아리엘 쌍두, 이 녀석도 꽃나라 다육이에서 온 아리엘 쌍두입니다. 아리엘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과 라우이의 교배종이어서 얼핏 보면은, 그러니까 얼핏 생각을 하게 되면은 라우이의 이런 그 특징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기 때는 약간 라우이 삘처럼 이렇게 나다가 더 많이 묵으면 그러면 샴페인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색감은 어떤 색감이냐면 라우이는 흰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황빛에 백분감은 조금 덜하고 색감은 백분에 쌓여있는 주황색 요 정도 이제 그렇게 납니다. 요 녀석은 요 지금 윤지사주카페 원장님께서 판매를 하는 요 그라데이션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기에 딱 지금 맞는 그런 뿌리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뿌리가 하얀색 실뿌리가 요렇게 나 있는데 저 털어갖고 이걸 없애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뿌리가 그래서 또 영차영차 놔야 되잖아요. 요 화분, 납작 화분, 높이가 뭐 거의 5cm, 6cm 밖에 안 되는 완전 납작분, 달달달 다육이를 달구는 화분입니다. 뭐 가로세로 10cm가 넘는 화분이어서 사이즈, 입구 사이즈도 굉장히 좋죠. 깔망, 지금. 이렇게 낮은 화분은 배수를 따로 막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상토가 빠지지 않을 정도만 구멍을 그냥 좀 메워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 지금 윤지사주카페 원장님께서 판매를 하고 있는 튼튼이로 식재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진짜 생각을 해보면은 다육이를 키우거나 어떤 식물을 키우면서 이제 경험을 하고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뭐에 많이 반영이 되냐면 화분 선택, 그 다음에 흙 선택, 분갈이 방법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이 원장님이 윤지사주카페 원장님이 야생화 이런 것도 좀 좋아하시는데 화분을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납작한 화분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롱분도 뭐 다 이렇게 마음에 들고 다 하죠. 다 그런데 전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납작 화분에서 다육이가 예뻐지는 거를 많이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납작한 화분 좋아해요. 진짜 단점이 있다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죠.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 이외에 그거 말고는 뭐 하나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게 바로 이 납작분 되겠습니다. 완전 초콜릿 쿠키같이 생겨가지고 달달구리한 달달함을 부르는 화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대한 주변 소음을 지금 안 들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감으로는 지금 마사돌 올리고 있습니다. 중마사를 지금 올리고 있죠. 네, 지금 저는 중마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마감으로 소마사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빈 공간에는 제가 이렇게 화산석도 올려줬고요. 자, 그 위에 아리엘 올려서 진짜 제가 아리엘은 성공보다는 약간 좀 실패에 가까운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리엘을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썩 막 편안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막 계속 이렇게 키우고 싶고 예쁘고 그런데 제가 아리엘을 반복적으로 좀 실패를 했었거든요. 진짜로 살지도 죽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제가 아리엘을 그렇게 이제 갖고 있다가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버렸겠어요. 줄기가 다 죽었는데 얘가 막 죽었다고 해서 얼굴이 막 빨리빨리 새까매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갖고 말라 비틀어진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아리엘이 제가 그랬었습니다. 자, 마감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리엘은 이렇게 납작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갖고 달달달 달궈서 예쁜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 아모르파티를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화분을 어떻게 쓸지 고민이에요. 원래 납작 화분에다가 같이 넣고서는 그냥 나란히 보면 될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화분에서 털었더니 의외로 목대가 길게 나와서 그래서 자요 조그만 미니 원형 화분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약간 부족해. 약간 아쉬워요. 약간 아쉽고 또 화분을 또 살짝 길이감이 있는 요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의 화분입니다. 소원이었던가? 화분 이름이 자, 요 화분에다가 길이감이 조금 있는 화분이어서 여기다가 식재를 하면 딱 될 것 같아가지고 뭐야? 지금 화분 위에다가 쟁반 올려놓는 거야? 화분 어디 갔어? 참나 아유 웃겨라. 자, 깔망을 깔아야 됩니다. 깔망을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깔망이 항상 이게 이제 화분 모양에 따라서도 깔망을 여러 종류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그때그때 맞는 깔망을 씁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가위 안녕 깔망을 넣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그 미끄럼 방지 그걸 하려고 하면은 또 모양대로 살짝 잘라줘야지 안 그럼 내 귀퉁이가 접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걸 썼고요. 아모르파티를 쏙 넣어봅니다. 한쪽은 생얼이고 다른 한쪽은 마치 철화가 풀린 듯한 수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는 순간 이야 득템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분의 모양이 앞뒤가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다육이 그 모양도 와 다육이 모양도 어디를 앞으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대충 이렇게 막 집어넣고 있습니다. 쿵쿵쿵. 그리고 이제 숟가락 뒤로 이렇게 쏙쏙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르파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묶지 않으면 잎이 조금 잘 떨어져요. 근데 얘네들을 그 잎을 떨구지 않고 분갈이를 하려면 물을 안 주고 한 달? 두 달 정도 얘네들은 빡빡 굶겨서 줄기 그 가지 그 목대에 잎이 질깃질깃하게 붙어 있을 때까지 말렸다가 분갈이 하시면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그런 걸 몇 번 경험을 해봤더니 이런 다육이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분갈이를 해야 되는구나. 물기가 좀 많을 때 좀 성장세가 좋을 때 이럴 때는 분갈이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요거 말고도 다른 뭐 알사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리티 우먼이라든가 요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역시 마감은 중마사 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해서 이제 오후 지금 되니까 약간 이제 그늘이 집니다. 마사가 엄청 큰 게 지금 나왔어요. 몰아넣습니다. 아모르파티는 제가 키우는 게 몇 개 있는데요. 묵으니까 묵어서 안 예쁜 다육이 없지만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르파티도 제가 군생이 있으면 좀 군생으로 좀
더 도전을 하고 싶은 다육 중에 하나가 아모르파티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름 듣고 진짜 웃겼는데 저는 이 아모르파티를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 모란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이번 시간에는 꼬나레 다육에서 온 아리엘 쌍두 아모르파티 군생을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떨어진 잎은 요 화분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귀엽죠? 요 화분은 여러분의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했었던 화분이고 요 화분은 윤지 사진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했었던 그라데이션 화분 세트입니다. 딱 하나만 빼고 분갈이를 다 했어요. 너무 아쉽죠? 자, 이번 시간 제가 이렇게 분갈이했고요. 아리엘 아모르파티 골라서 제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아모르파티예요. 아모르파티가 목대가 좀 나오면서 크더라고요. 목대 요렇게 나와요. 목대 나와서 색감은 요래요. 두 개가 들어온 시기는 조금 다른데 제가 같은 화분에다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처음에 샀을 때 얘가 약간 변이가 있나 싶게 기분이 되게 좋게 변이 있는 녀석들로 제가 골랐었거든요. 아모르파티는 요렇게 물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아리엘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여러분들 아리엘이에요. 아리엘이 굳으니까 요렇게 됐어요. 얼굴은 엄청 작아졌어. 얘가 사이즈가 조금 있는 애였는데 약간 아리엘 모습 보시면 아리엘이 많이 굳어질수록 샴페인의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이 샴페인이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그 라인이 얘한테 보여요. 그러니까 라우이에서는 없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서 점점 더 얘가 굳어갈수록 샴페인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도 얘가 아리엘이 좀 넓적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짤뚱해지면서 이렇게 지금 굳어가고 있습니다. 아리엘은 묵어가면 여러분들 이런 모습 나온답니다. 먼도랑 모양 진짜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리엘도 같이 좋아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 시간 아리엘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